무속인보다 더 강한 신기를 가진 연예인 탑5.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 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무속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큰 신비감을 선사하기도 하는데요. 무속인은 신내림을 받아 보이지 않는 힘을 통해 우리의 운명을 꿰뚫어보고 때로는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속인이 되는 길은 쉽지 않다고 하지요. 그들은 종종 강한 영적인 힘에 이끌려 자신도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소개해드린 연예인들은 무속인보다 더 강한 신기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연기나 노래를 통해 발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특별한 인물들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신비스러운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가수 송가인 씨인데요. 연예계에서 신기가 많은 인물로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송가인 씨입니다. 송가인은 어머니가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송가인의 노래에는 단순한 가창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신비로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 관객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당신의 노래가 내 마음을 울렸어요 라고 애칭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송가인은 어머니의 신기가 자신에게도 전해진 것 같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배우이자 무속인으로 활동 중인 정호근 씨입니다. 이 정호근 씨는 본래 무속인이 아니었지만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이미 영적인 능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2013년 10월에 제가 KTBC의 대한민국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분과 함께 방송을 했을 때에 그분의 특별한 능력을 직접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호근 씨는 아직 무속인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그의 눈빛과 언행 속에서 남다른 영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방송 중 내가 무속인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명리학을 공부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항상 흥미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김구라 씨인데요. 이 김구라 씨는 연예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는 무속인이나 영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2013년 역시 10월에 JTBC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김구라 씨하고 함께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김구라 씨의 관상을 봤을 때 그의 능력이 단순한 인간의 직관을 넘어선다는 것을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신기가 있는 사람처럼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사람들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해내는 장면이 여러 번 연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구라 씨는 무속인과 인연도 상당히 깊습니다. 그는 여러 방송에서 무속인과의 상담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지요. 한 번은 무속인에게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라고 물었는데 어느 무속인이 당신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김구라 씨는 더욱 유머러스한 방송인이 되었고요. 네 번째로는 이영자 씨인데요. 이 이영자 씨는 목소리만으로도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분의 음색은 마치 무속인의 목소리처럼 사람의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목소리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영 자신은 방송에서도 자신의 신기한 경험담을 자주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무속인이 상담을 통해서 당신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영 자신은 더욱 밝고 유쾌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요. 만약 그녀가 씻긴 꽃이나 살풀이를 한다면 그야말로 인간 문화재 수준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의 울림을 넘어선 영적인 에너지가 담겨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박나래 씨인데요. 웃음 속에 숨겨진 이 영적인 기운, 대단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뛰어난 개그우먼이자 동시에 매우 예리한 직관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나라 씨는 타로 카드와 같은 점술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며 여러 방송에서 자신의 신기한 경험담을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타로 카드를 통해 친구의 연애운을 봐주었는데 그 친구가 실제로 그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타로 능력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또 그녀의 코미디에는 단순한 웃음 이상의 그 무엇인가 숨겨 있는 듯한 느낌이 항상 듭니다. 이는 그녀의 가진 영적인 능력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적인 끼를 담아서 대중에게 기쁨을 주는 연예인들은요, 사실 그 외에도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명만 살펴보았고요. 저도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무속인의 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명리학을 전공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40년간 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한 이분들은 연기나 노래로 자신들의 끼를 발산을 하면서 대중에게 기쁨을 주고 그 능력이 주는 무게를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며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고마운 존재들이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재미가 좀 있었나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일상 속에서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롭고 신비로운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알림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